자, 저기 보이는 게 공유 모리통이네요. 네. 와우. 바위가 공룡머리고 가슴이 그대로 위에 노출이 됐는데 일반인들이 알 수 없을 거예요. 야, 살짝 웃으면서 약간씩 웃으면서 웃는데 정확하게 공룡머리통 맞아요. 네, 어떤 공룡일까요? 약간 물이 차면서 무리로 살려고 생존하다가 결국은 몸을 미래 가라앉고 그대로 화산재에서 접히면서 죽었을 것 같네요. 네, 야, 저 눈이 보세요. 저한테는 보이고, 입하고 눈이 보여요. 여기까지 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참 생명력이 중요하죠. 우리가 살아있다는 중요한. 그 근처에 보면은 얼굴에 나타나는 게 다 공룡머리네요. 와, 무슨 아구도 아니고, 저거는 제법 큰 공룡이었어요. 여러분 믿기 힘들죠?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. 거짓말 같죠? 저거 제가 갖고 와서 하고 싶지만, 저런 거는 해서 안 시키고, 나중에 여기가 보존 지역으로 되는데, 저것도 명물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. 제 이름을 붙일게요. 제가 최순발 경제자니까. 아, 보자, 뭐라고 할까? 마지막 공룡 머리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있는 거, 생명이 중요한 게 라이프가 들어가야 될 거고, 라스트 마지막 생명이라고 할까? 마지막 다이너소. 라스트 다이너소? 오케이, 라스트 다이너소. 제 이름은 라스트 다이너소입니다. LD라고 생각해요. LD. Last Dinosaur. 자, 최초 발견자로서 기록을 남겨놓습니다. 사진도 찍고 하니까. 떼가지 마세요, 절대. 저기 이제 하도 물이 치면은 안 보일 거예요. 여기 물이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저기 보이는데, 물이 빠질 때만 보이고, 물이 차면 저 안 보이죠. 반쯤 찰 거예요. 그래서 공룡인지 아닌지는 몰랐던 거겠죠. 그냥 지나치고.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강좌는 앵두근 승문주석 대표 박현철입니다.